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야너기, 야 너도 영어로 공부할 수 있어? 8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님 나에게 무슨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몸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예수님이 제자 삶음으로 지교회가 되고, 그 지교회에서 다시 제자를 만듦으로 우리 개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주셨어.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잘 먹을 때 내가 성전으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거를 좀 한번 기도하는 걸 해볼게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죠? Our Father, 그죠? Our Father. 예수님식으로 할까요? Our Father in heaven. 지금 뭔가 새롭게 배운다는 느낌이 안 들죠? 거의 계속 반복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장을 할 때는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나는 거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단어도 결국은 일곱 가지밖에 없어. 단어가 그 일곱 개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가 변형되는 거지 막 너무 복잡하게 안 돼요. 그럼 영어는 다 뭐다? 단어가 딱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 일곱 개, 그 일곱 가지 단어, 푸테테케케메죠? 일곱 개 단어, 일곱 개 단어에다가 맞춰가지고 우리 한국말이 예, 이 단어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막 한국말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법은 뭐냐? 영어를 이 영어적인 사고방식 안에다가 집어넣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 이런 거지. 뭐 출시되었다 하면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그지? come out 이렇게 쓰면 되는데 꼭 출시됐다 하면 출시 찾으려고 그래. 막 넌치 써가지고 다 틀려요, 그거. 어려운 단어 쓰면. 그래서 come out이라면 되겠지. 그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다 그러면 뭐,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었다. 무슨 말 똑같아? 새로운 아이폰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가다 오다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아이폰이 출시됐다 그러면 new iPhone came out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꼭 그냥 출시됐다가 찾아가지고 어디서 이런 단어 있죠. 넌치 이런 거 써가지고 뭔 뜻인지 모르고 써놔요. 이렇게 넌치. 이거는 로켓을 발사하다 쓰는 거예요. 쓰면 안 돼, 그렇게. 그래서 런치 더 뉴 폰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런칭이라고 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 단어 쓰면 안 되고 일단 뭐부터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컴아웃부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는 쉽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어렵게 하는 거는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하는 사람이 잘하면 정말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 나에게 무슨 교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교회 이름 쓰고 I am grateful that, 그죠? I am grateful. I am grateful that. 자, chance 대신 뭐만 쓰면 돼? 철치만 쓰면 되겠지? chance 대신, 그지?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자, 처음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 갔으면 you have given me를 써야 되잖아. 옛날, 그죠? 근데 이거는 옛날에 주셨으니까 뭐야? you gave me. 해도 그냥 이렇게 써도 돼. you give me. you give me, 띵띵띵, church. 이렇게 쓰면 돼. 예,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교회를 안 따라가면 그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다 배워야 돼. 그래서 나의 몸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주려면 하나님이 그걸 어디서 진다? 지역교회 안에서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성전으로 줘요. 여기다 말씀을 줘가지고 절대로 이 말씀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 있을 때 지지 않아. 근데 그걸 산당이라고 그랬어. 산당. 그 산당은 다 회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자. 나의 몸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가끔 이런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해서 저 뭐지? 그러면 그건 성경만서 배우시면 돼요. 나의 몸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해서 쏘렛, 쏘기지. 쏘렛. 자, 나야 나의 몸이야. 그지? 나의 몸이지. 주어 바뀌어야 돼. 그지? 쏘렛. 아이야 마이 바디. 마이야. 마이. 마이 바디. 그지? 마이 바디. 마이 바디 can be built, 그지? can be built, 뭐라? 주 성전으로잖아, 그죠? 나의 몸이 주님의 성전으로. 이 으로가 뭐랬지? 앞에서 배웠지? 그지? as였어, as. as your, 뭐라? temple, temple. 그래서 우리 이제 temple of God이에요, 그죠? 우리의 성전인지 모르느냐 그랬잖아, 네 몸이. temple of God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이잖아.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육적인 삶에서 통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템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죠.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 와서 육적인 삶에서 나의 몸이 뭐로 되는 거? 의의 병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에 주신 하나님 말씀? 지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니버시 철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교회를 지시고 지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밖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교회에서 또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목자, 교회를 정말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지 복음이 없는지가 뭐야? 교회를 정하는
집중이 돼야 되는 거야. 가까운 데가 아니라 친구 가는 데가 아니라 복음 있는 교회, 복음이 확실한 교회 거기 가야지 내가 이게 뭐예요? Can be built가 될 수 있으니까. So, so that my body can be built야. Okay? So that my body can be built as your temple.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교회를 뭐라고 불러? 교회라고 안 불러. 복음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복음이 있는 거야.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안 하고 성경에서 뭐래?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교회라고 안 해요. 자, 그리고 주님, 그 로드야. 롤. 주님이 이 교회에 복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똑같잖아. 그지? 이거는 땡큐로 쓰자. I am 그렇게 쓰지 말고. 땡큐 해봐. 땡큐. 땡큐. 4. 어이구. 4. 자, 붙다 배웠지 앞에서. 뒤에 to 쓴댔니? on 쓴댔니? on 쓴댔어. 왜냐면 붙이는 거니까. Thank you for what? Pouring 해야 돼. Pouring. 뭐야? Your? 뭐를? 복음이지. Thank you for pouring the gospel on this church. On this church.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gospel이라고 하면 좀 심심하잖아. 그죠? gospel은 좀 심심해.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일게. 자. 저를 뭘 많이 외우랬어요? 전치사명사를 많이 외웠다. 그래야지 금방 나와요. 이렇게 해봐. Power of the gospel. 드났지, 그지?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복음을 부어주기보다는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낫잖아. 그래서 해볼까? Thank you for pouring the power of the gospel. 그러니까 자꾸 한 단어씩 말하는 거 안 좋아. 안 좋아. 예를 들어서 John 이러지 말고 뭐야? John in the house. 이렇게 말해야 돼. 오케이? John in the house. 이렇게. 또 뭐, Susan 하지 말고 뭐야? Susan with a great heart. 그지? 수잔 하지 말고. 수잔 with a great heart. 그래서 전치사 명사 외우는 게 영어 잘하는 근간이에요. 근간. 그래서 전치사 명사를 뭐랑 같이 연결한다? 전치사 플러스 아이고 뭐래? 명사하고 뭐야? 전치사 명사. 요걸 요렇게 같이 외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같이 연습. 그럼 금방 나와. 그지? 한번 해보자. 주로 with 많이 쓰거든. With를 많이 써요. With. 뭐뭐 가지고. 해봐. 칼 가지고 있는 남자. A man with a knife. 빨리 나와야 돼. A man with a knife. with 하면 안 돼. with. 그렇지.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 이제 이뻥뚜 아니야. 귓뻥뚜에서 나왔던 요런 게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with 어 이렇게 하면 a man with 하면 음절이 몇 개예요, 지금 벌써? a man with 어 다섯 개잖아. 그 영어 빨리 못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영어는 음절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 cart 이렇게 하지 말았죠. cart 이렇게 하지 말았지. 그래. 어떻게 해야 돼? cart 이랬지. cart. 음절을 줄여야 돼. 축약시키는 거야, 축약. 이건 이제 영국에서는 cart라고 해요. cart. bring the cart to me. 예, 그렇지. 약간 영국 영어 하려면 입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렇게 약간 이런 발음으로 cart. hello. hi gentlemen.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히브리어가 들어가요. 거기 이 발음에 히브리어에 하트가 들어 가지고 하. 그래서 약간 영국 영어 할 때는 약간 가래뱉는 그 느낌 있죠. 그거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good to see you 하면서 하면 되지만 미국 영어는 이렇지 않아요. 미국 영어는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영국 사람들이 빨리 얘기하면 진짜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그거를 스타카토로 끌어서 얘기하니까 이게 되게 미국은 편하거든요.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중요하지 않는 단어도 말해. with a heart 이러니까 어려워 되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끊는 것처럼 A man with a knife에서 A man with a knife라고 읽으면 안 돼. 어떤 건 확 줄여야 되는 거예요. 뭐야? Man with a knife 이렇게 읽어야 돼. 오케이? With가 정말 떨어져야 돼요. 해봐. Man. Man with a knife. With는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리스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리스닝 잘 돼. 자, 그래서 이런 걸 알려면 뭘 애워놔야겠니? 전치사 명사를 같이 애워놔야 되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를 안 애워가지고 안 들리는 거야, 그게. With a knife 한다. 얼른 빨리 가잖아. 해봐. In the house라고 말하겠어요, 걔들이? In the house? In the house라고 얘기했냐고. 안 하겠지 뭐야. In a house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들려요. 뭐래? 갑자기 좌 나오고 house 또 나오니까 명사 두 개 충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해봐. A man in a house. A man in a house. 이게 주어야. A man in a house. 그 집에 있는 애가 그 쓰레기를 많이 버렸다 야. 쓰레기 많이 버렸다. 그치? A man in a house throw a lot of trash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또 버벅거렸는데도. 자, 한국말하다 영어니까 이게 발음이 꼬여요.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옵소서예요. 하옵소서. 자, 요거는 우리가 하옵소서인데 간청문으로 바꿔볼게요. 뭐야? I ask you to. I ask you to. 변화되게 하옵소서네. 하나님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I ask you. 그냥 한 바꿔자. 그냥 change my life 이렇게 되죠. My life. 의로가 뭐라고?
as 말고 이건 으로 아니잖아. as 아니잖아. with야. with. 어, with. with your 뭐라? word 해야 돼. with your 해봐. with your word. with your word. with your word. word야. word. okay. I asked you to change my life with your word. 이렇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걸로 이거 말고 이제 원래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주어가 뭐니? 나의 삶이지. 그럼 let my life 해도 되겠네? 그지? let my life. 자, 이거 let my life로 바꿔볼게. 와우, 잘 지워졌네. 야, 이거 하나 하려고 개인 돈 600만 원 들여서 산 거 이거. 600만 원 진짜 등록금 없는데 600만 원 다 마이너스 어떻게? 어, 언젠가는 어떤 기업이 좀 들으시는 서울에 계시는 여러분. 대전에는 없습니다. 서울에 계신 여러분이 좀 let my life. let my life 뭐라? be changed지? be changed. 그치? 오늘 이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이야. Let my life be changed. 해봐. Let my life be changed. Let my life be changed. 그치? 뭘로? 여기서는 뭐냐? with 아니고 이거는 with라면 가지고고 더 강력한 뭐 써야 돼? 그렇지. by를 쓰는 거예요. by는 강제야. 강제. by 뭐야? your word라고 하면 돼요. by your word. by your wor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주님이 무교회에 쏟아져 부으시는 자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소서. 다 안 썼어요? 다 한 번 더? 어. 렛말 알잖아 다. 이 정도면 다 써. 혼자 할 수도 있지. 자 내가 그냥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소서요. 렛미 뭐야? Let me 어 그렇지. 원래 오베이인데 오베이 쓰지 말고 뭐 썼어? Surrender myself 쓰랬지. Let me surrender. 제일 편한 게 let이죠? let이 좀 편하죠? let이 편해요. 어. Let me surrender. 편하니까 어떻게 편한 것만 계속 쓰는 거야. 어. 거룩은 뭐랬어? 거룩은 불편한 걸 하는 힘이랬다. 어, 그죠? 거룩이 뭐라고? 거룩은 불편한 걸 하는 힘이에요. 불편한 거 하는 거. 어, 불편한 게임 안 하는 거 불편하잖아. 거룩이 불편한 걸 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거룩이 딱 임하면 불편한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불편한 게 원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이 임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Let me surrender myself. Let me surrender myself 뭐야? To the 어디야? 복음이니까 to the gospel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그지? Let me surrender myself to the gospel. 여기다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자, 요거 한번 봐. 주님이 이거 아닌데? 어, 주님이 어떤 교회에 쏟아 부어주시나 하자. Gospel. 뭐야? Gospel. 여기다 할게 그냥. 이거 빼고 그냥 이것만 할게. 자, 주님이 쏟아 부어주시니 뭐예요? God pours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 원래 뭐 들어가야 돼?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가야 돼. 자, 근데 그냥 무시하고 쓰는 거야. 자, 뭐를 연습하면 관계대명사 금방 할 수 있어? 주동. 주동을 하니까 관계대명사 금방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교회에는 뭐야? pours. 이 교회에 뭐야? on the church 아니요. 자, 이거는 pour 할 때 금방 된 거죠? 그죠? 나중에 좀 더 가면서 배울 거야. 이건 여기서 하기 좀 어려워. 관계대명사는 여기서 하기보다는 이게 이래야 돼. 기도가 좀 길어지거든요. 이제 기도를 길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주동목이 많이 연습되면 되게 편해져요.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주동목이 안 되고 주비디가 안 되니까 가르칠 때 너무 힘든 거야, 애들이 막. 그러니까 주동목 주비디만 연습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동목 주비디만 죽도록 연습시키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아예 먹는 게 아예 맨날 그것만 시켜. 한 6개월 동안 그것만 해야 돼. 원래 권투 하면 뭐예요? 맨 처음 6개월 동안? 스텝만 줘, 스텝만. 줄넘기만 6개월 시켜, 원래. 아무것도 안 시켜. 줄넘기 이렇게 시키는데 요즘에는 권투가 나 태권도 다 그냥 스포츠가 돼가지고 원래 격투기는 다 맨 처음보다 뭘 많이 시킨다? 기본. 기본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기본이 딱 잘 되잖아. 그럼 주먹이 날라오는 게 다 보여요, 이렇게. 기본이 잘 되면. 원래 이렇게 주먹 날라오잖아. 근데 원래 어깨 보고 피하는 거거든요, 주먹 안 보고. 어깨 딱 움직이면 딱 다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 걔가 피하는 걸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툭툭 이렇게 피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줄넘기가 안 되면 그걸 못 피워요. 줄넘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줄넘기 안 되면. 이게 아주 빡빡 맞아. 줄넘기 때문에 다 피할 수 있거든. 딱 다 피할 수 있거든. 그래서 줄넘기를 해야 돼. 자, 우리의 기본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 예배, 기도,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예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 기본이 돼야 돼. 그래야 막이랑 싸우면 이기는 거야. 말씀도 몰라,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방황해. 어쩌라고. 그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방황해.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맨날 지잖아. 그러니까 뭐해? 막 예배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아, 나 좀 구해달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너무 멀리 왔나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는. 바로 그냥 오늘이라도 성경책 피면 하나님 나라 열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꾸준히 해야 돼. 자, 나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녹아지게 하시기를 간원합니다. 간원하면 됐죠? 간원하면 뭐야? I ask. 어떻게 해석? 그치? I earnestly. Honestly ask야. 그치? I earnestly asked. 자, that. Ask that. 했잖아? 그치? 뭐야? 또 주어가 뭐로 가? 나의 마음이지? 사람의 사물이요. 사물이니까 이디로 가야 되잖아. 그죠? 어. 이디로 가야 돼. 그래서 my heart. My heart. I heart would야. 그지? Would be pray 똑같아. Pray 똑같아. My heart would be melt도 알고 좋고. 자, melt 모르면 앞에서 배운 단어 뭘 쓰면 돼? soften. soften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어. 정해서 상담할 때 아예 기도 안 하고 오는 애들은 기도 먼저 하라 그래요. 상담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 자.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죠? 이게 어제 배운 거예요. I claim. 그죠? I claim. 나의 언어 생활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나의 부여함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간청 기도예요. 간청. 그러니까 기도를 기도로 만들지 못하는 게 그냥 자기 얘기 잔뜩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려면 간청과 선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감사, 간청, 선포, 이게 기도야. 근데 와가지고 한판만 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어르신 힘들어 죽겠다. 어? 이거 안 죽겠다. 저게 죽겠다. 하나님 안 돌봐주시니까 불평과 막 원망을 잔뜩 쏟아놓고 가서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난 안 믿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나? 믿음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기도가 뭐냐면 선포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다 선포의 기도입니다. 마귀가 앞에서 역사를 하더라도 뭐야? 마귀는 아무것도, 마귀가 역사를 하더라도 뭐야? 마귀의 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야. I claim that, 뭐야? Satan's power is useless. 그렇게. Powerless.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 생활이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안 돼 있으면 기도할 때 선포 기도를 하지 않고요.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아, 이러실 거예요. 막 이러고 한 번만 더 하시면 떠납니다. 막 이렇게 기도가 이상하게 돼. 되게 놀라운 거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원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잖아. 그럼 다 기도가 돼요. 하나님 다 들어. 따라서 하나님은 개떡같이 말해도 잘떡같이 알아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원망을 다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때문에 받아. 원래는 하나님 원망하면 어떻게 돼?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원망을 해도 그걸 기도라고 여기 있는 거 왜? 십자가 때문에. 그 뒤에는 엄청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원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망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시기 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봐요. 시편. 그 시편이 다 뭐예요? 맨 처음에 뭐예요? 일단 원망으로 시작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 너무 내 원수가 나를 따라오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은 돌보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에 뭐로 바뀌어? 그러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그 어떻게 그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될 수 있냐면 그 다 십자가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없으면 어떡해? 우리 기도하다 다 죽어요. 다 죽을 운명이에요. 기도하다 그냥 다 마라야 마라. 마라의 쓴물이요. 왜 물이 안 나옵니까? 하고 지팡이를 때리잖아요. 마라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뭐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따라하자. 승리는 우리의 운명이다. 운명이다. 축복은 우리의 운명이다. 운명은. 이렇게 알고 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 다 이제부터 뭐예요? 원망의 기도가 뭘로 바뀌어야 돼 이제? 다 승리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아, 그래서 거기서 아픈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것도 가져가야 되니까. 왜냐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부터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다 끄집어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옆 사람 눈치를 보지 말아야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어떤 애냐면 옆 사람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있잖아. 기도 못하는 애들 있죠. 좀 힘들어요. 그런 애들 만나면은. 그럼 어디가 그냥 골방 가서 하면 되잖아. 그지? 나도 골방 가고 걔도 골방 가고. 그것도 이제 서로 배려해야지. 그죠? 기도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옆 사람 봐가면서. 근데 그냥 성전에서 그렇지 않잖아. 아무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자 가자. 나의 인생은 주님을 선포합니다. 뭐야? I claim. I claim. 그치? I may claim that. My life. belongs to God. belongs to God.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나의 부요함도 주님의 것입니다. 뭐, I claim that. My life. 한 번에 다 하는 거야. My life. 한 번에 다 해봐. My life. 자 언어 생활은 뭐야? 랭귀지는 언어가 아니야. 랭귀지는 저기요. 랭귀지는 언어가 아니라 그 뭐지? 학문 용어야. 말하다는 뭐지? 스피치. 스피치 패턴이라고 그래. 스피치 패턴. 언어 생활. 스피치 패턴. 해봐. 스피치 패턴. 스페이치다. 스페이치. 스피치 아니야. 스페이치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스피치. 아니야. 스피치. 이건 스피치야. 이거 모두 이런 단어 없다. 스피치. 스페이치 해봐. 스페이치. 에어. 스페이치.
My speech pattern. My speech patterns. 나의 가난도 주님의 것이죠. 아멘. 내 가난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한테 가난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있어. 나의 불행도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내 아픔도 주님의 것이야. My sickness belongs to God이야. 안 아프려고 하면 안 돼. 나의 아픔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나의 아픔을 안 아프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기복주의예요. 우리는 기복주의를 배경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복이신 거야. 하자. 하나님은 복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소망 없고, 하나님 없이 사랑 없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나의 뭐야 가난도 주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가난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의 아픔도 주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뭐예요? 창조주라는 게 그건 뭐야? 없는 거에서 모든 걸 만든 거잖아. 그 창조주에게.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안 아프고 안 괴롭고 안 슬프고 이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뭐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의 아픔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상처도 주님의 것입니다. 치유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주권을 드리세요. 자꾸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치유 뭐 이러면 안 돼. 그게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꾸 치유해달라고 그래. 문제 해결해달라고.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 역사하실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근데 문제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떻게? 그대로 깔아줘요. 인생 힘들어져. 다시 가자. 나의 부요함도, 나의 가난도, 나의 언어생활도 belong to God. 아, 벌써 힘이 생겨나. 그냥 얘기만 해도 그치? 해보자. I claim that my speech patterns, my poorness, my richness.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두 가지 있어. 나의 나됨과 나의 행함도요. 이게 되게 어렵죠. 이건 요렇게. 우리 노래 알죠?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뭐지 그 한국말로? 아, 이 노래예요. 이 노래. 그 노래. 내가 노래 못 불러서 헷갈리면 안 돼. 그 노래. 뭐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게 영어로 노래는 All that I am이에요. All that I지. All that I. 해봐. All that I am. 나의 나된 거예요. 해봐. All that I am. 나의 나된 거. 나의 나된 거야. 나의 못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약간 성격 비틀어진 것도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All that I am.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신자는 고칠 게 아무것도 없다. 시작. 따라. 신자는 고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하면 좀 충격 먹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성격 더럽잖아요. 막 분노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고치기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하나님 뭐야? 용도에 맞게 쓰신다 했잖아요. 그 내가 게으름도 문제가 아니랬지 그지? 막 안 게으려고 하고 막 성질 안 들어오려고 하고 막 좀 뭐야 좀 꼭 그렇게 막 고민하면 안 돼. 막 내가 뭘 변하려고 막 하면서 막 나 진짜 소심한데 주님 나를 용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야. 기드온이 소심하게 막 포도주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 나가줘서 용사야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뭐냐면 그 소심함이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심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이만해가 어떻게 돼? 소심해지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소심해지는 거야. 이렇게 마귀 부르면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승질 들어온 애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요한이 야곱이죠. 야고보 요한 천둥의 아들들이잖아. 하나님 만나니까 승질이 누구한테 들어오죠 이제? 마귀한테 승질 들어오죠. 이 마귀 이놈씨가 승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변하는 거 아니야. 제발 변하려고 하지 마. 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변할 게 하나 있단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 변하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야 모든 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그럼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소리 듣지 마. 막 너는 좀 변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듣지 마. 듣지 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 그죠? 하나님 딱 한 가지 원하신 거예요. 뭐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 사랑하면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이웃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넌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따라서 사람 소리를 듣지 말자. 주님의 소리만 듣자. 그리고 뭐야?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할 수 있는 것도 믿자.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 소리 듣긴 듣지만 누구 소리 듣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에만 반응하자. 그래서 나의 나됨이 뭐야? 올데라이 M이잖아. 그럼 나의 행함 뭐겠니? 올데라이 두 개지. 나의 M이니까 올데라이 M이니까 나의 행함 뭐야? All that I do예요. 해봐. All that I do. All that I am. All that I am. 다 해봐요. 자, 다 해봐.
선포합니다. 해봐. I claim. I claim. I claim that. I claim that. My speech patterns. My speech. My poorness. My poorness. My richness. My richness. All that I am. All that I do. Belong to you. Belong to you. Belong to you. 자꾸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의 아픔도 드리고 상황도 드리고 나의 못남도 드리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드려.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 자, 따라가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작. I prayed in Jesus' name. 됐어. I pray in Jesus' name.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했어. 설교를 했고 기도하는 게 좋네. 기도하는 게 좋네. 하고 자, 이제 수업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죠? 예행 연습을 했어요. 드신 데서 조말조말로 은혜가 됐으니까 이제 오늘 것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언어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언어를 배우려면은 배우는 그 문법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배우는 학생이 뭐가 달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컬처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선생님 컬처에서 아무리 이게 말을 이렇게 주잖아. 저도 얘가 못 받아. 왜냐면 얘하고 소통이 안 돼. 컬처가 달라, 컬처가. 얘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영화에 대한 영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얘는 영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럼 얘가 하는 영어가 어떻게 다 땅으로 떨어져, 말이.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좋은 게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뭐요? 배우는 학생이나 기도는 다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뭐야? 이 학생에서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은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얘도 은혜를 다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할 때 올데라이 하니까 쏙 들어오죠. 근데 어떤 때 영어 강의하는 때 막 선생님 영어 막 하고 예문을 막 들어주는데 전혀 나랑 상관없는 영어에서 머리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서 영어 배울 때 신자는 무조건 영어를 뭐야? 기도와 말씀으로 배워야 돼요. 그럼 꼬박꼬박 다 들어와. 자, 여기서 오늘은 뭐냐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울 거야. 주님 나의 삶에서 더욱더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표현이에요. 이 많이 하죠, 이런 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역사하기 한 더욱더 역사할 수 없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역사하소서의 표현과 하시기를 원합니다. 표현은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역사하소서라는 표현과 원합니다. 네. 역사하소서 표현이 참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하십니다를 show your power, show me more. 이게 뭐야? show me more가? 더 많이 보여주셨잖아. 이게 목적어죠. 나에게 뭐뭐쓰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하려면 뭘로 연결해야 돼? 요렇게 연결해야 돼. 요렇게. Show me more of your power. 해볼까? Show me more of your power, glor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power and glory. 명사는 한 단어 하나 쓰는 것보다 사물 명사는 이렇게 두 개 이상 쓰는 게 더 좋아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해볼까? Show me more of. Show me more. Show me more부터 해봐. Show me more. 해봐. Give me more. Show me more. Tell me more. 한 다음에 전사 명사에 오는 거예요. Of your glory. Of your power. 해봐. Show me more.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잘해. 여길 못해. 여기. 해봐. Show me more. Of your power.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비교급이 아니라 이게 명사예요. 명사. 명사. 영어는 뭐에? 단어에 뭐가 있지 않고? 품사가 있지 않고 어디에? 위치에 품사가 있어요. 위치에. 이게 명사예요. 명사. Show me more가. 해봐. Show me more. 됐지? 할 수 있죠? Give me more. 그죠? Show me more, give me more. 해도 되죠? 그래서 show me more인데, 역사하소서가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work야, work. 해봐, work. work. work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더? 일하옵소서예요, work. work는 뒤에 없어. 뒤에 목적 없어요. 자, I loved로 끝났잖아, 만약에 문장이. 그죠? 끝났지? 그럼 이거는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셔야죠?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자, I loved you가 돼야지 뭐가 돼? 이거는 사랑했다가 되는 거야. 자, I ran 하면 나는 달렸다예요. 달렸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I ran it 하잖아요. 이거는 달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단어 안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I loved라고 하면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자, 목적어가 없다. 원래 주어가 나오고 뒤에 뭐야?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이 동사는 더 이상 뭐다? 뭐뭐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가다, 오다의 뜻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 loved에서 문장 끝났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나는 사랑하며 다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혹시 없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뜻이 아니라 가다 오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목적어가 없으니까 가다 오다 뜻 맞지? 이건 달리다는 뜻이야. 근데 이건 목적어가 있잖아. 그지? 이건 달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달리기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트가 되면 그것을 달리기 만들었다. 절대 이거 아니다. 런 안에 무슨 뜻이 있다? I run the company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 런의 뜻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러지?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하고 배웠어요. 학교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런 안에 운영하다 뜻이 아니라 원래 런은 뭐야? 목적어가 없지. 가다 오다 할 때 있지만 만약에 목적어가 이렇게 생기면 달리다는 뜻이 아니라 뭐야? 그거를 달려가게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뜻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운영하다라고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런이라고 했을 때 런 더 컴퍼니 하면 뭐야? 컴퍼니를 아주 빠르게 움직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걸 아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워크가 있잖아. 그지? 워크가 있으면 뒤에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워크는 무슨 뜻이야? 일하면서 다니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한 곳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Work in my life. 해봐. 시작. Work in my life. 자, 그렇게 이해하면 뭐예요? 한 방에 뭐예요?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이걸 번역을 해버리면 그 분야만 써요. 그냥 일하다 그 분야 그 뜻에만 쓰지 나머지는 응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면 나의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더욱더 일하시옵소서. 나의 결혼 생활에서 주님 좀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좀이 모든 카오스를 다좀 해결해 주시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에서 막 살다 보면 막 여기도 문제 생기고 저기도 문제 생기고 막 인생에서 너무 인생 힘들 때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세요? 그럴 때마야 하나님 오셔서 다 쓸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아, 감으로. 따라서 이 단어는 감으로 알아야 된다. 단어는 절대로 머리로 이해하면 안 돼. 단어는 뭐야? 하트로 이해하는 거야. 하트로. 근데 우린 단어를 뭘로 배웠어요? 수능으로 배우잖아. 우린 단어를 화장을 책으로 배우고 입술을 크게 그리자. 그리고 눈썹의 아이라인은 눈썹과 맞춘다니까 이렇게 맞추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상하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단어는 하트로 알고 계셔야 돼. 하트로. 그죠?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절대로 논리를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트로 읽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무감각해잖아. 안 돼. 성경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알려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논리를 원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을 원하는 책이에요. 성경도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럼 성경 덮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이 다 꼬이게 들려요. 그럼 설교는 어떨까? 예배는 어떨까? 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트. 그지? 죄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러니까 뭐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자, 당신의 은혜가 더욱더 역사스러운 말. Let your grace work in my life. 자, 여기 in my life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돼? 애워야 돼. 그치? 해봐. In my life. In my life. 해봐. 내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금방 안 나온다니까요. 금방 안 나와요. The grace in my life. The grace.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in my life. Power of God. 아니야. The power of God. 나의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금방 안 나온다니까. 그치? The power of God in my life예요. 금방 안 나온다니까. 이거 금방 안 나와요. 전세명사가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전세명사가 계속 연결되는 거 이런 식으로.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는 결국 이거야. 주어하고 동사나고 목적어 나오잖아. 그 다음 뭐요? 이게 전세명사로 어떻게? 계속 연결이 이렇게 돼요. 계속.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다 이거야 그냥. 그리고 가끔 주어에 뭐요? 주어도 뭐야? 주어도 전치사 명사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니까? 그지? 집안에 있는 John in the hous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 명사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려운 거였던 거야. 근데 그 쉬운 걸 우습게 긴 거지. 그래서 뭐야? 좀 더 뭔가 있겠지? 하고 뭐야? 들어가 봤는데 진짜 웃긴 거는 학원에서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지. 뭔가 있겠지? 진짜 뭔가 있어? 이러면서 뭐야? 능동형 문사와 수동형 문사를 가르치면서 현재 문사의 네 가지 용법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오! 네 가지 용법은 4가지인데 그지? 아 그렇구나. 그만두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농담이었는데 웃지 않으셔서 제가 욕을 한 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가지였는데 이거 좀 사가지. 자, 봤습니다. Let your grace work in my life. 이게 영어라서 제가 농담을 하는 건 제가 좀 경박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낮추는 거예요. 제가 저를 마흔아홉이지만 나를 낮춰서 여러분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막 여러분하고 막 놀고 뭐 이런 역할 하는 건 없어요. 저 되게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주시면 근데 재밌게 하는 건 설교할 때도 이렇게 이게 막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경박하게 저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내 나이가 마흔아홉이거든.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면 저는 원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레이스 애워라 알았지? 다음 주까지 다 순종 아멘. 이러면 끝나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좀 재밌게 하려고 Let your grace work in my life more. 자, I pray that your grace would work. 똑같죠? 하나님의 나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뭐야 은혜가 더욱더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해볼까요? 영어로 시작. I pray that your grace would work more in my life. More in my lif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뭐뭐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I hope that을 안 써요. 기도할 때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희망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hope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hope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pray라는 단어는 뭐죠?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 하지 않습니다. I hope that. 뭐 될람 되고 말람 말아 이거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뭐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완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있어 없어요?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십자가에서 완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결핍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자, 할까? I want the Lord. 자, 주님이 뭐뭐 하기를 원하십니다가 I want the 주님이 주님이 쉬워 I want the Lord. 다시 해봐. I desire the Lord. I desire the Lord. 해봐. 가슴으로 해봐. 가슴. I desire the Lord. I desire you. I want you. I want you. 해봐. I want you. I want you. 성령님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I want the Holy Spirit. 시작. I desire the Holy Spirit. 이거 못해요. 이거 제가 쉽게 쉬는 게 아니에요. 해봐. I desire the Holy Spirit. I want the Lord. I want the Father. 아버지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I want the Father. I want the Father. I want the Father. 자, 잘 아셔야 됩니다. 봐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기 이전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I want the HS, Holy Spirit이에요. 내가 성령께서 나의 인생에서 뭐뭐를 하려고 하길 이전에 우리는 먼저 뭘 원하셔야 되나? 성령을 원해야 돼요. 성령을. 여기서 이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한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성령을 원하지 않고 내가 이 뒤에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원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원하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자.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해볼까? 여기까지 잠깐만. I want you. I want you. 딱 오지, 그죠? 이게 먼저 들어와야 돼. I want you. I want you. 이걸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들어가는 거야. I want you. I want you. 이거 빼버리고 이거 생각하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이걸 원하는 건 그거는 생수의 강입니다. 해봐. I want you. I want you.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가? 나의 셀프를 높이려고 하는가? 이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나의 삶의 나의 갈망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이걸 생각하면 돼. 그럼 그걸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가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쪽 걸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죽여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교, 예배, 결혼, 목회 부흥, 또 뭐 있어? 아름다운 삶, 행복, 소망 이런 거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다 끝나요. 아멘. 우리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원하는 거 다 끝나.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를 원해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원하면 하나님 주겠다는 거. 해봐. I want you. 해봐.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해봐. I want you. I desire you. I desire you.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뭐야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저기가 이거예요.
desiring God이야. 그게 웹사이트예요. Desiring God. 이 desire 하나님을 원하는 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온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의 핵심 사항이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라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So I want you to work more in my life. 하나님을 갈망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어 없어요? 어 있지요. 하나님 갈망하면 만나죠 안 만나죠? 약속하셨지 않았어요? 나를 찾으면 뭐야? 무조건 근데 약속하셨잖아. 근데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하나님 안 나타나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갈망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 교회 앞에서 데모하겠지. 신앙순사 데모할 거 아니야. 이건 뽕이다. 이걸 가져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 앞에 데모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적 없죠?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 교회 앞에 데모하는 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라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교회 앞에 데모한 거 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 갈망 안 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떠나는 거 봤지? 그런 거 많이 봤어. 난 그런 거 봤어. 그러나 하나님이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이 그 옆에 대만 본 적 없잖아요. 없어. 진짜 없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갈망하면 하나님 다 만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안 갈망해서 힘든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사가 징정하는 거야. 교회사가 4000년 넘 3000몇 년이잖아. 그죠? 2166년에 시작됐으니까 이 교회사가 4000년. 교회사 4000년 역사에 어? 교회사 4000년 아브라함 역사 뒤에 4000년 거예요. 교회사 4000년 역사에 하나님 갈망해서 실망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 무조건 만나죠. 아멘? 그 교회에서 4000년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갈망도 안 해봤잖아. 그죠? 따라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만난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만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한 번도 뭐요? 안 만난 사람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만난 사람 없습니다. 왜? 한 번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거야. 은혜는 받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끝이 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지? 지가 왕되고 뭐요? 아 끝났다 그래가지고 바세바 한 거예요. 더 갔어야 돼. 왕되는 게 목적이 아니요. 더 갔어야 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다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네. 계속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제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I want your power. 시작. I want your power. I want your grace. To work more in my life.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want는 두 가지. 능동과 수동으로 갈 수 있어요. 능동과 수동.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사람이 주어면, 그죠? 사람이 주어면, 사람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댔어요. 그죠? 수동태는 없다 그랬다. 그지? 사람이 주어면, 사람 뭔가 할 수 있잖아. 그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은 스스로 뭔가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영어의 어떤 기본 사상이죠. 사람이 주어면 어떻게? 사람 뭘 할 수 있다. 근데, 차야, 차. 차. 차가 주었잖아. 차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AI가 장착되면 할 수 있어요. 네.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물은 뭔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요 뒤로 뭐로 간다? is, was, will be로 간다. 이게 된 거예요. 그죠? is, was, will be. 그래서 이 차는 사랑받는다 해 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이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여기가 뭐뭐가 뭐뭐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로 나와? 사람으로 나오면은 동사 목적으로 가는 거고 여기가 사물로 나오면은 어떻게 가? 비동사 ed로 가는 게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경우냐고 달라요. 이거 보고 요거 말고 요거 볼게요. 그냥 요건 일단 능동으로 볼게요. 너의 피가 나를 덮는 거야. 근데 피가 이제 예외적인 거 이런 게 피가 스스로 덮을 수 없죠. 근데 피는 뭐야? 스스로 흘러 안 흘러? 흐르잖아. 그러니까 덮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피가 약간 의인화된 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데 가능해? 가네? 이런 데는 안 돼. 마이 라이프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없어? 아, 뭐 하긴 하더라. 가끔 죄 때문에 지가.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스스로 막 방황하고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건드리지 않는데. 근데 진짜 재밌잖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분 나빠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지는 거잖아. 그치? 이상하지 않아? 신기하잖아? 그렇잖아. 아침에 이러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밥도 다 챙겨 놨는데 왜 학교 가기 싫냐고. 이해가 안 가. 어? 왜 공부 가기 싫?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 죄는 실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죄는 있어 없어요? 없었잖아. 근데 아무도 분명 없었는데 인간이 만들었어.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창조주가 만든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면 뭘 만드냐면 죄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독립하잖아. 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야.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이러면 그거에서 뭐가 나온다? 죄가 막 나와요.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죄가 나와. 이거는 신자나 안 신자나 똑같아. 이거는 종말에 가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 계속.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 I desire my life야. 근데 얘는 원래 그냥 사물이잖아. 사물. 사물이니까 스스로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뒤에가 to be로 와야 돼. 자, is, was, will be가 뭐가 된다?
to be로 바뀌는 거예요. 해봐 to be. 자 여기서 이제 뭘 외워야 돼? to be를 외워야 돼. to be. 해봐 to be respected. 죽임당한다. to be killed. 그지? 덮임당한다. to be covered. 이렇게 to be를 연습해. to be. 그러니까 to be도 입에 쫙쫙 붙게 연습하셔야 돼요. 쫙쫙 붙게. 자 덮여진다 뭐라? to be covered. to be covered. 해봐 to be covered. 여기 하나야 이게. 이게 하나야.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I desire my life. 원 청크. to be covered. two 청크. by your word three 청크예요. 잘 되는 사람은 I desire my wife to be covered. 왜냐면 desire my life 하면서 to be covered 생각하고 있거든. 그 to be covered 그 to be covered 하면서 by your blood 생각해요. 잘 들어요. 영어를 fluent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앞에 거를 말할 때 뒤에 거를 생각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fluent 하려면 뒤에 게 생각 안 나면 앞에 말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뒤가 이렇게 해야 돼. I desire 이거 그럴 때 my life 생각하면 안 돼. I desire my life to be covered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I desire my life 뭐더라? to be covered 뭐더라? by my life 이거 뭐냐면 근근히 사는 거야. 근근히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근근히 그냥 이거 하면 이거 할 때 이 생각하고 이거 할 때 이 생각하고 이거 할 때 이 생각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한 단어씩 얘기야. I desire my 그리고 이제 한국말 뭔 생각해? 뭐였더라 한국말? 라이프 이러면 안 돼. I 생각할 때 뭐야? Lord 할 때 벌써 I desire my life 나와야 되고 desire life 하면서 to be covered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우리 이 뭡니까? 왜 이렇게 웃어? 회개하라! 그렇게 하셔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말을 빨리 하지 마시고 I desire my life 하면서 생각이 나면 안 나잖아요. 더 천천히 얘기다. I desire my 그래서 걔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해? 암을 하는 거예요. I desire 하는 게 걔들이 버릇이 아니라 뒤에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국 가가지고 영어 좀 배우고 뭐야 그냥 무조건 다 암이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암 걸려 그러면 큰일 나 그죠? 그래서 I desire my life to be covered by your blood. 그래서 to be covered by your blood. 그래서 여기 생각 안 나면 to be covered by your blood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한번 해볼까 시작. I desire my life to be covered by your blood.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 I pray that my life would be. I pray that my life would be covered. Would be covered. To be covered. 똑같은 거야. 해봐. Would be covered. To be covered. To be covered. 뭐가 되니? Is respected가 would be respected 되고 would be respected가 to be respected 되지. 그리고 그게 동명사로 가면 being respected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분사로 가면 respected가 되는 거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동사 목적어하고 BED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연관성을 모르니까 이게 도가 안 통하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대로 가르치고 부정사는 부정사대로 가르치고 동명사는 동명사대로 가르치고 분사는 분사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야. 그분들 최선이야. 그것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니까 그걸 막 너무 비판하면 안 돼. 그 최선이니까 최선 비판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보면서 아 요런 게 이렇게 미싱이 되는 거구나 알지고 하나로 이렇게 모으시면 돼요. 알겠죠? 예. 소리 다 그런 거니까 my life would be covered with your blood. 됐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1년 반 걸렸어요. 이거 다 정리하는데. 이거 다 정리하는데 1년 반. 대학교 정리한 거예요 지금. 이거 대학교 다 온 거예요. 이거 아침마다 한 시간씩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계속. 이거 정리하려고. 안 된 이게 공부가 안 되면 기도원 갔어 나는. 공부 안 되는데 기도원 가세요 혹시? 안 가세요? 안 가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그래서 그렇다고. 따라서 인생이 막히면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아 제발 사람한테 가지 마. 사람한테 물어봐. 사람 몰라. 그래. 몰라. 내 인생 어떻게 알아 내가. 저도 몰라. 저도 제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문화 갖고 어떻게 알아? 대충 알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해봐. Let your blood cover my life. 요거를 my life로 가잖아. Life가 스스로 못하지. 그러니까 let my life be covered요. Be covered. 다 세 개 한다. To be covered is covered. Be covered. 계속 시작. To be covered is covered. Be covered. 시작. To be covered is covered. Be covered. Being covered. 일단 외워 그렇게. 자, to be covered is covered. Being covered, be covered. 자 이렇게 연습해. 자 이렇게 연습은 안 시켜요. 학원에서 처음 들었지 이런 거 연습 안 시켜. 왜냐면 그냥 막 배워서 그래.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은 1년 반에 안 끝나더라고. 성경 평생 걸려 평생. 성경은 배운 별로서 모르겠어요. 자 is covered. 자 is respected. 해볼게. Is respected. 과거는 was respected. 미래는 will be respected. 부정사는 to be respected. 그지? 그다음에 to be covered. 그다음에 being
respected. 이렇게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나올 때마다 하나씩 나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입에 쫙쫙 붙게. 자, 최종 마무리 표현 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능력이 더욱더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증거되다 이렇게 하면 또 증거 찾아요. 또 그죠? 찾아가지고 증거가 뭐더라 이렇게 생각해. 증거 잽싸게 브레이크 해야 돼. 증거가 뭐지? 보여지는 거야. 뭐라 해야 돼? To be shown. To be shown, be shown, being shown. 세 개 나와야 돼. To be shown, be shown, being shown. 그죠? 딸꾹질 날라 싸웠어요. 자, I pray that. 어이구, 시간 많이 갔네. I pray that your power would be revealed. 자, shown의 뭐야? shown의 동의어가 reveal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랬어요, 무조건? 동사는 뭐야? 다 동의어로 그랬지, 동의어. 자, show의 다른 말이 뭐냐면 demonstrate도 있어. demonstrated. 그럼 세 개로 표현할 수 있겠지? be shown, be demonstrated, be revealed. 해봐, 시작. be shown, be demonstrated, be revealed. to be shown, to be demonstrated, being demonstrated. 이렇게 세 가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아까 너 파워는 뭐야? 파워는 사람 삼을 삼으니까 스스로 할 수 없지? 그래서 뭐야? would be revealed. 더. 그래서 let your power, 아이고 이거 to 없는데. be revealed, be revealed. 그 다음에 I want your power to be revealed more.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I pray all these things in Jesus' nam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삶의 전형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기도예요. I earnestly desire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to be revealed more to those who take this class. Amen.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